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출발할 때는 상당히 좀 가뿐하게 네.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추세를 보니까 혼조로 마감됐어요. 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장 초반에는 0.4% 상승 출발했다가 오전에 1.6%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그 램데시비르에 대한 그 악재가 조금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혼란, 그 조금 쇼크를 받으면서 이제 그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그 하락 전환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움직인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그 장 초반에 그 미국 증시를 강세를 이끈 요인 중에 하나인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국제유가가 어제 21.7%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한때 33%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상승 국제유가의 안정화 그리고 반등 이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 뭐 워낙에 그 급락세가 이렇게 44% 뭐 이렇게 연일 급락을 했었으니까 네.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어제 저녁에서는 그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강경한 대응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공격한다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대충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긴장감이 좀 유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면서 유가 상승을 조금 일으키는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OPEC과 미국의 감산 기대감이 조금 커지면서 유가가 그 조금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OPEC에 관련돼서는 쿠웨이트 그 OPEC의 회원국 중에 한 명인 그 쿠웨이트가 이미 감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멕시코만 쪽에 그 산유 기업들이 이미 감산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거기는 뭐 미국 쪽은 사실 정부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연 감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뽑아올려봐야 돈이 안 되니까 예. 유정을 폐쇄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간밤에 주간 고용지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440만 명? 네, 442만 명 나왔습니다. 네. 컨센서스는 550만 명인데. 예, 컨센서스가 좀 다른데 컨센서스가 그 420만에서 450만 그 사이여서 부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사이에 뭐 한 5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400만 명대로 내려왔다고 네. 좋아한 거예요? 좋아한 겁니다. 왜냐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400만 한 주 동안에 실업자가 왔는데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조금 시장은 원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거는 시장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최악의 실업자 증가수는 지났다라는 인식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그 442만 명이나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불구하고 0.4% 상승 출발하는 등 원하는 재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는 김에 어제 밤에 발표된 그 유럽 그리고 미국의 체감 지수들도 있었거든요. 그 PMI 지표들이 있었는데 정말 유럽의 지수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20대, 10대 이렇게 발표되면서 가장 낮은 수치가 유로존의 서비스업 PMI 지표가 11.3 11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PMI 지표가 발표되었지만 시장은 PMI 지표보다는 실업 아니면 뭐 소비의 가계 소비 뭐 그리고 그 경제 재개 기대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재개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 주 그 일정을 말씀드릴 때 좀 네. 이렇게 살펴드릴 텐데 다음 주부터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각 주별로 경제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경제는 자기네들 특히 이제 이탈리아나 네. 스페인이나 이렇게 남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경제 재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경제 재개하면 뭐예요? 관광객이 없는데. 맞아요. 네. 김세훈 연구원은 지금 이탈리아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개가 되고 만약에 그 여행은 없더라도 그 국가 내에서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은 이제 재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동차도 굴러가고 뭐 제조업이 있고 그런 모르겠는데 네. 제조업 없고 그냥 저기 그 관광객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빌붙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네. 의존해서 저기 뭐 먹고 사는데 관광객이 없으면 다 굶는 거지 뭘 손가락 빠는 거지 뭘. 맞아요. 중국인들이 조금 해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인들 보내지 말고 김선 영국 갔다 오세요. 다 오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어제 업종별로 보면 팽주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차별화를 보였지만 다음 주에 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있는 만큼 거기 그 아마존은 1.5% 상승하고 그 페이스북도 요즘 어제는 7% 상승했는데 오늘 또 1.5% 상승하는 등 그리고 넷플릭스는 조금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어쨌든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그 국제유가 급등도 있었고 그 산업재 그 경제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서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하지만 또 업종별 차별화가 조금 더 강화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보면 부동산이 1%, 필수 소비재가 1%, 그리고 유틸리티가 2% 하락하는 등 지수 단에서는 좀 안정화되는 구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가를 판단하는 바로메터가 네. 여기 그 색강역 가면 네. 여의도 소방서 있어요.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SK 저기 그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기 그제 그 가격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거기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1999원이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제 본 거는 1799원을 본 거야. 네. 야,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안 올라가면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모두 정말 많은데요. 잘 좀 해줘. 네. 그래서 일단 하락 요인들부터 살펴드리면 하락 요인이 일단 렘데시비르에 관련돼서 그 임상이 실패했다는 그런 루머가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반박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조금 부각시킨 것 같아요. 어쨌든 임상을 통해서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제약, 이런 치료제 백신들이 발표될 텐데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방 압력이 예상되고 그리고 인텔이 어제 저녁에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그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가이던스 는 그 유지를 시켰지만 그 2분기 다음 분기에는 실적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외로 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은 국내 증시의 약세 요인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최근 그 한 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 하원에서 추가적인 대출 지원금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이게 한 5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는 네, 네 5천억 달러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내일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국내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긍정적인 게 국제유가가 안정화 약간 요인들을 살펴보면 조금 애매한데 어쨌거나 그 급락세를 멈추고 그리고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동성 일단 먼저 줄어드는 게 네. 이제 우선이지 않겠나 싶고 다음 주에 그 이 주요 일정들 몇 네.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아주 중요한 것만 FOMC, ECB 통화정책 회의, 애플, 아마존 실적,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 재개를 시작한다는 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경제 재개 쫄릴 텐데 싱가포르 저기 그 상황을 보면은 네. 우리도 사실은 저기 그 저 사전 투표 이후에 또 본 투표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계약한 이후에 네.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네.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뉴스에 나올 거야. 네. 아, 다시 락다운했다고 네. 나올 테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